안녕하세요. 바로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바로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마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한국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. 와인 애호가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맛있는 와인입니다. 대체 무슨 와인입니까? 보르도 화이트 와인이에요. 보르도 화이트 와인 중에서 제일 유명하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인 드니 디브르디우 도멘 클로 플로렌 블랑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보르도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로군요. 아,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보르도 스타일 화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클로 플로렌 블랑은 보르도 화이트 와인 중에서 완성도가 꽤 높은 와인입니다. 네, 2014 빈티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뉴용 45%에다가 소비뇽 블랑 55%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네요. 그 보르도 화이트 와인은 작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. 2014 빈티지에서는 그 쇼미뇽 블랑 함량을 좀 더 높였어요. 그리고 세뮤용도 높였고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르도에서 쇼미뇽 블랑이 나온다는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. 그러니까 쇼미뇽 블랑은 우리가 잘 아는 루아르 지역의 푸이피네나 쌍세르 또 그 신데리로 넘어가면 뉴질랜드가 있잖아요. 네네. 모르죠. 쇼미뇽을 아주 유명하죠.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쇼미뇽 블랑이 원래 보르도가 원산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되게 신기해요. 보르도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품종의 하나인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까베르네 쇼비뇽은 까베르네 프랑에서 까베르네를 따오고 소비뇽 블랑에서 쇼비뇽을 따온 거예요.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을 만들었어요. 포도 잎은 쇼비뇽 블랑을 닮았고 송이는 까베르네 프랑을 닮았다고 해서 두 개 이름을 같이 쓴 거거든요. 그 와인이 진짜 재밌고 신기한 게 포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환경이나 지역 이런 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대로에서 만든 이 와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마시느냐 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맛과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품종을 만들었지만 생산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이 이제 주변을 둘러싼 때로와 그 다음에 생산자의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을 썼느냐 그런 것에 따라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와인의 또 재미인 것 같습니다. 같은 쇼비뇽 블랑이지만 루아르의 쇼비뇽 블랑과 또 보르도의 쇼비뇽 블랑 좀 다르죠? 네. 어떤 게 뭐라고 어떤 맛이 될지 정말 궁금해요. 보르도 화이트 품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르도 화이트 품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? 보르도 화이트 품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세미옹, 그 다음에 쇼비뇽 블랑,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미스카델이라는 품종이죠. 이 중에 세미옹은 와인을 만들면 황금빛 색상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와인 등의 바디가 풍부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망고, 복숭아, 자몽 같은 과일향, 그 다음에 마셨을 때 굉장히 영혼이 긴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훌륭한 포도인데 또한 이제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곰팡이가 앉아가지고 포도가 쪼글쪼글해지고 수분이 빠지면 당분이 높아지면 요 포도를 갖고 굉장히 달콤한 디저트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게 디켄. 디켄. 그리고 비쌉니다. 비싸죠. 아주 비싸요. 세미옹은 또 오크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이 세미옹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크 수성을 해가지고 만든 뛰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뭐냐면은 신맛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와인에 굉장히 중요한 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면은 다 좋은데 뭔가 약간 좀 밋밋한 맛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세미옹만 100%로 만들면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륙에서 만들 때는 이걸 좀 더 컴포더처럼 만들어요.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노브론이라는 와인이 만들어지고요. 그 이 대신에 이렇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그 높아지고 산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없이 그냥 세미옹만 갖고 와인을 만들면 지금 그 맹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밋밋한 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마시는 와인에 대해서 살짝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풍부한 바디와 그다음에 쇼비뇽 블랑으로 인한 향과 그렇죠. 산도와 향. 네. 그 조금 같이 잘 어우러진 그런 와인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옹에다가 소비뇽 블랑을 넣고 한도를 보태고 또 소비뇽 블랑이 가지고 있는 향들이 있거든요. 레몬, 사과, 풀향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미스카델 포도를 넣게 되면 미스카델의 달콤한 풍미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품종이 앙상블을 이루고 여기 하나
이제 오크가 들어가면서 견과류라든가 우한 나무향, 나무수작, 그다음에 향신료 이런 그 풍미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보르도 화이트 와인은 세 가지 품종에다가 오크가 곁들여져 가지고 그 사중제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기대가 되긴 하고 그한테 다양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음식은 준비했는데요. 음식은 굴, 우리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굴과 요거는 그 오이와 그 목이버섯 그 다음에 새우를 곁들인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. 중국식, 중국식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. 맛있겠다. 자, 우선은 와인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실까요? 예, 네, 하시죠. 색깔은 약간 연두빛이 들어간 네. 옅은 금색 계열이네요. 아직까지 완전히 다 익지 않았고 이제 예. 익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좀 색상이 진하진 않아요. 예. 바짝바짝한 게 옆에 상대로 바꾸는 것 같아요. 신선하게 잘 익은 사과 양념을 넣어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구즈베리. 예. 아, 구즈베리. 오. 요거는 구즈베리는 그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을 마실 때 나오는 기본적인 향 중에 하나예요. 처음에 탁 튀어오르는 그 향만큼 강하진 않지만 네, 살짝 스모키한 향도 나오고요. 저 이 소변은 너무 좋아요. 사과가 너무 예쁘죠. 산도가 정말 훌륭하네요. 그리고 바닥이 둥글둥글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루아르 소비뇽 블랑보다 좀 더 무거우면서 그 다음에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보다는 좀 더 둥글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풍성한 게 굉장히 그렇죠. 마시고 난 후에 남는 여운에서는 견과류와 나무수 같은 그런 고소한 그런 향들 맞아요 맞아요 쭉 나오게 됩니다. 이게 네. 여운에서 아 맞아요. 이게 꿀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끔 꿀향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전에 우리 사루비아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? 꽃 네. 따먹는 그런 느낌의 꿀향이 있고 지금 얘는 그게 아니고 밀랍이라고 하죠. 네. 아 맞아요. 밀랍. 그 이제 꿀을 만들고 나오면은 그 하얀 거. 그 벌집. 토종 벌꿀에 들어가는 그 벌집에서 네. 심을 때 나올 때는 그런 느낌. 맞아, 그거. 그런 느낌의 지금 꿀향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아 맞아. 근데 그게 조금 더 가까운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보르도 화이트가 한국에서는 그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어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 많이 수입들을 안 하세요. 그 이유가 그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처음에는. 근데 와인 에어보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드라이 타입의 보르도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중식하고 맞추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한식하고도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단지 이제 보르도 그러면 레드와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네 그렇죠 많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왜 화이트와인이 더 비싸? 그렇지 라가 되는 거거든요. 나는 레드와인을 마실 거야. 와인은 역시 레드야. 그렇죠. 레드야.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급 요거 밑에 급도 있지만 아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크노프로렌스라는 와인을 생산한 그 생산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. 누니 디브르디우스님이죠. 그 프로페서, 별명이 프로페서예요. 보르도의 교수님이시고 샤토 디켐이라든가 샤토 슈발 블랑이라든가 샤토 마고 이런 곳에 전부 다 그 와인 컨설턴트였죠.이자 와인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의 교수였어요. 2016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그 굉장히 보르도 화이트 와인을 어떤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운영 체계를 만드신 분 이런 뿐만 아니라 진짜 양도 왜냐면 그렇죠. 본인이 직접 또 와인을 운영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을 연구하고 직접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와인을 그렇죠. 만드시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플로르데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거의 보르도 화이트 교과서 같은 그렇죠. 그렇죠. 기준이 되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보르도 화이트 와인이 비싸요. 비싼 이유가 생산량이 워낙 작죠. 그나마 이 프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조금 많은 편이에요. 와, 2만 병 되나요? 많은데? 많은 거예요. 이게 많은 거예요. 많은데 2만 병 안 돼요. 실제로는 안 될 텐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작아요. 그러니까 샵도 오브리옹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00병? 300병 안 돼요. 비쌀 수밖에 없네요. 비싸요. 희소성이
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얘도 제 경험상 10년은 기본 보관 가능해요. 근데 걔네들은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. 자, 우선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 좀 볼까요? 오, 이제 훈연향이 완전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. 어디 불났나 봐요. 어우, 아까보다 바디감이 더 좋아졌죠. 약간 매콤한 나무? 그런 느낌 좀 나오고 있죠? 네. 뒤에 이거, 이거 뭐, 금성 바이크 잠깐 기억이 나는데. 개암나무라고 해야 되나? 나무 껍질은 아니고, 이거. 개암나무 그거 아니에요? 커피에서 나온 거? 아니, 그거 말고, 그 푸른 과일인데, 아까 했던 그, 쇼비앙 블랑에서 나온 구즈베리 말고, 구즈베리가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. 네. 살구 비슷한 거 같고, 좀 푸른색이 좀 약한 거 있어요. 아, 서양에서 나오는 건 살구가 있죠. 네. 살구 자두라고도 볼 수 있는데, 검은 자두가 아니고, 네. 푸른빛 자두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효모 향 같은 나는 거예요. 진짜. 예. 그럼 이런 대부분 이런 향이 나오면은 음식이랑 잘 어울려요. 얘가 둥글기 때문에 음식을 대부분 음식의 향들을 대부분 이렇게 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보통 이제 오크에 넣고 숙성할 때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예전에 루아르 지역에서도 많이 했던 그 쉬룰이라는 거거든요. 보통 숙성할 때 이스트 잔해를 버리지 않고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네. 숙성을 해서 그 구수한 풍미라든가 둥근 그 질감 같은 걸 살리는 방향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. 요 아마 클로프로레인도 그 방법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. 아, 제가 잘 아, 아니에요. 아, 맛있다. 맛있죠. 이게 계속 이 산도가 찌르기만 하고 안 나, 그러니까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. 계속. 왜냐면 아까 이 둥글둥글한 그 바디감이 있다 보니까 그 바디감하고 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요리 굉장히 매력적이죠. 네. 그게 보르도 화이트 와인에 또 진짜 아, 내리고. 오, 진짜. 너무 매력적이죠. 그러니까 마실 때는 산도와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과일을 먹는 느낌이고, 마시면서 입에서 계속 변하면서 넘기고 난 뒤에는 이제 나무나, 느낌. 그다음에 그을린 느낌, 그다음에 향신료의 그런 쫙 갈리는 거죠. 그러니까 타임 쪽은 아니고, 향신료 중에서 그, 뭐, 케이퍼? 케이퍼? 네, 케이퍼 같은 느낌. 왜 연어 먹을 때 같이 넣는 초록색 그런 느낌이 살짝 나와요 입에서. 근데 이게 우아한 느낌이잖아요. 네. 제가 보르도 스타일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게 미국 와인이 처음이었어요. 완전 달라. 아, 다르니까. 완전 달라. 다르죠. 이게 와인은 정말 다양하고 대체품이 항상 있거든요. 근데 나는 꼭 이것만 해야 돼만 버리면 마음을 좀 넓게 가지면 종류할 게 많아요. 좋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죠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미국의 화이트 와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버터폭탄 그걸로 많이 표현이 되죠. 그러니까 그 좋게 얘기하면 고소하고 달콤하지 않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느끼한 네. 그런 건데 지금 방금 드셨을 때 케이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맛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봄에 이렇게 나무에 보면 새로 쌍문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 하나 딱 따가지고 비벼보면은 좀 풋풋하면서 매콤한 그런 느낌이 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 느낌인 거죠. 보통 그 아로마키트에서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블랙커런트 리프, 블랙커런트 싹이라고 표현되는데 바로 이제 그 향과 맛이 나오게 됩니다. 새순의 향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일 갑자기 생각나네. 그 왜 데쳐 먹는 나무는 뭐죠? 두룩. 아, 두룩. 나중에 두룩이랑 너무 괜찮겠다. 두룩하고 먹어도 진짜. 네, 정말 괜찮겠죠. 그 고추장 딱 넣어주고 참기름 탁. 자 우선은 그럼 이제 음식을 한번 좀 드셔보실까요? 네? 예? 오늘부터는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꿨어요. 전에는 무조건 와인만 소개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음식하고 한번 맞춰보는 걸로. 그래서 굴하고 샐러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콜. 먼저 나눠주세요. 예? 굴을 좀 드릴까요? 네 주십시오. 드셔보세요. 이거 드셔보세요. 아 그거 먼저 먹어. 고 저는 고추장을 넣지 않겠습니다. 레몬? 저도 레몬. 굴에 레몬 넣습니다. 굴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셔.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혹시 겨울에 굴이죠? 어떡해. 응?
기대돼서 안 돼요? 아니, 한, 아니, 이거를 한 점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. 그다음에 뭔가 와인의 산도가 잘 어울리고, 그 다음에 물의 진한 풍미와 이 와인의 진한 바디가 또 잘 어울려가지고. 우리 비린내가 싹 밀어내죠. 예, 예. 오히려 입에서 와인 떨어지니까 물의 비린내가 싹 올라올 것 같아요. 네, 더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. 네. 조금 더 마시겠어요? 예, 예. 이 와인도 좀 위험한 와인입니다. 그냥 꾹딱꾹딱 들어가가지고. 그러니까 꾹딱꾹딱,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잖아요. 근데, 아, 예. 이게 그 2014인데, 제가 전에 2011, 2008년, 뭐, 다음에 뭐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이너리에 화이트 와인들을 좋아해서 이 와인의 세컨 와인도, 아, 이 와인의 세컨 와인은 이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. 3만 원 정도. 화이트 와인에 어울릴 만한 음식들하고 다 먹어보면 웬만하면 잘 가잖아요. 그리고 갑각류라고 그러죠, 우리. 그렇죠. 게? 게 찜이라든가, 이거랑 먹으면 더 좋아요. 새우도 그렇고. 저 지금 생각나는 게, 아까 우리 막 봄 얘기했잖아요. 봄에 유명한 조개가 있어요. 새조개. 새조개. 아, 새조개 샤브샤브 좀 해보겠다. 그거 진짜 딱일 것 같습니다. 자, 굴 하나 더 드릴게요. 난 이번에는 고추장에 한번 넣고.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미치겠다. 해보세요 직접. 고추 저는 이거 할 때 고추장 안 넣겠습니다. 그래도 충분히 맛있어요. 네. 이거는 먹을 때 무조건 와인을 많이 넣어야 돼. 그래야지 굴빈내가 입이 전체 있을 때 싹 밀어요. 싹 씻어줘. 아, 저는 기존에 생각했었을 때 이 보르도 화이트 와인은 생선회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 와인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와인은 흰살 생선회하고 먹어도 크게 맛있을 수 있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연어나 그 대방어 같은 좀 그 지방 좀 많은 그런 생선하고 먹어도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이제 그 산도, 예. 이 스모키한 거하고 같이 이게 웬만큼 쑥 밀어내요. 이번에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. 이 오이와 목이버섯과 새우를 넣고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식초하고 간장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아, 정말 직접? 아니, 뭐, 영광인 줄 아세요? 이런 매너를. 새우를 좀 더 드릴게요. 네, 네. 그럼 이제 샐러드하고 그리고 앞서 굴하고 먹었을 때는 굴의 비린향을 싹 씻어주면서 와인이 굴의 진한 맛과 풍미와 어울려가지고 조화를 이룬다면 이번에는 그 오이와 새우와 그 다음에 목이버섯하고 이 목이버섯과 소스 중국식 간장과 식초가 와인하고 함께 어울려서 맛과 향이 좀 더 증폭되게 커져요. 커지는. 시너지. 네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마시고 이 여운으로 올라올 때 숙성유형 같은 거 효모형 올라온다 했잖아요. 네네네. 이게 이런 효과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 간장 베이스랑 그 다음에 이 새우의 그 달콤한 맛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 어울리면서 그런 거. 아, 좀 그만 먹어요. 다 먹겠어 이거. 참지를 못했어. 참지를. 위험해. 큰일났네. 아, 이거 여기까지만 먹어. 이거 나 촬영하다가 도치네요. 조방태가 되는 모습을 보일까 봐 찍었습니다. 아, 저 사실 오늘은 슬리퍼 하나 해가지고 버리려고 했거든요. 네. 아, 안 돼.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. 아, 벌받습니다. 이런 좋은 와인을 버리면은. 네. 여러분들 진짜 꼭 이렇게 해보세요. 정말. 자, 이거 원래는 이제 시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음이 안 끝나니까 일단 중간에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면서 네. 얘기할게요. 예, 예. 저는 와인만 얘기하면 아, 이게 와인 딱 포함해서 예. 이 와인은 저는 17점 줄게요. 20점 만점에 10점? 좀 많이 준 거예요. 되게 많이 준 거예요.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.
잠깐 먼저 번 발언로는 16점을 더 했잖아요. 물론 와인은 이게 아니라는 이유겠지만 이 와인은 가성비가 좋아요. 네네네. 가성비가 좋다는 게 조금만 내가 화이트 와인을 투자한다면 10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. 10만원 밑으로 구매해서 먹어보면 이게 왜 10만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만원 밑이라는 가격을 얘기하지만 이 가성비, 와인의 가성비를 얘기하면 이 와인은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에요. 저는 만약에 와인을 마신다고 하면 이클! 이 플러스! 네. 그 다음에 좋은 식구한테 먹는다고 하면 A-라고 하는 A-. 그만큼 맛있어요. 저는 5점 만점에 4.8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. 왜냐면 5점이 있을 수 없으니까.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보르도 화이트는 김치입니다. 쟁여놔야 돼요. 정말 쟁여놔야 돼요. 네. 일단 쟁여놓고 맞는 말씀이에요. 네. 내가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. 이거는 정말 쟁여놓으셔야 돼요. 이 보르도 화이트는 정말 매력적인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,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못됐다. 다 알려줘야지.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치입니다. 쟁여주세요. 브루보 화이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. 샤르도네 만들어. 그렇죠. 그 다음에 미국 샤르도네 인기 좋고 같은 쇼미더 블랑이 들어왔지만 뉴질랜드 쇼미더 블랑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한국에서만 많이 딸리죠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와인의 와들이 좀 더 다양하게 와인을 마셔보고 또 와인의 매력에 눈을 떴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마셔보고 영상도 올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예. 자. 끝나야 되나요? 끝나야 되죠. 예. 오늘도 멋진 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댁에서 그 직접 만들어줘도 좋고 또는 뭐 중식당이나 한식당이나 양식당에 가서라도 그 뭐 음식하고 드시기에 정말 괜찮은 와인입니다. 보르도 드라이 화이트 중에서 클로프로렌스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. 네, 하나, 둘, 셋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